오늘은 뭘 먹을까? 두부가 있으니까 콩국수를 해 먹어야겠다. 와, 맛있다. 난 사실 콩국수를 그닥 안 좋아하거든. 응. 콩국수는 그닥 안 좋아해. 이제 동치미 육수도 있어. 그럼 그거도 하자. 너 수수는... 살짝 그럼 해정한다. 응. 우리 그러면은 봐봐. 콩국수는 그냥 맛 빼기만 하고. 그렇지. 김치만 해서 저리 먹자. 요 정도씩만 먹어. 간식이 많네요. 간다. 간식 맞아? 해먹을라 하자. 맛있다. 아, 맛있다. 괜찮아. 진짜 맛있는데? 난 나물 이제 살짝 조금 넣어서 먹을래. 맛있네. 좀 잘 달아야 돼. 우리 엄마는 설탕 엄청 한 숟갈 푹 넣어서 드시거든. 아, 국물 되게 맛있다. 그래서 국물 다 먹으려고 간식처럼. 차로 일단 콩국수를 때렸고요. 바로 김치말이 국수. 차전, let's get it! 냉장고에 대패 삼겹살 조금 있어서 그거 남은 거 그냥 구워봤어요. 이거만 먹으면 좀 아쉽스바리니까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트러플 오일도 줘요. 밖에 싸우네. 이 깨를 이렇게 빻아먹는 게 너무 좋아. 잘 먹겠습니다. 그럼 그런 날 있잖아요. 고기가 엄청 땡기는 이런 약간 헤비한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소금이랑 트러플 오일. 쪼가 엄청 얌전히 자고 있어가지고 평화롭게 식사 중입니다. 소금이랑 트러플 오일 조합이 좋은데?
소고기 국수집이 제가 사는 동네에도 생겼다고 해서 같이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맛있겠지? 와, 맛있겠다. 초밥 기본 누들 하나랑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로 만든 비빔면이고요. 사이드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사이드는 오이탕탕이 스타일 오이 샐러드 하나랑 건두부 샐러드 하나 시켜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약간 고추기름 같은 것도 들어있고 기대되는데요? 재밌는데? 맛있어. 되게 담백한 짜장면 먹는 것 같아. 괜찮지? 네. 건두부도 한번 먹어볼게. 건두부는 살짝 마라 맛 난다. 아니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거 되게 밥 비벼 먹고 싶은 맛이야. 좀 줄까? 아니. 저 아빠 먹는 거 엄청 열심히 봐. 내가 안 할까? 다 먹어, 다 먹어. 드라이 누들답게 진짜 드라이해요. 약간 면튀기가 안 돼. 국물 있는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유면이랑은 또 다른 맛이야. 국물 하나, 약간 드라이 누들 하나 이렇게 시키니까 딱 좋네. 뜨끈한 해물 순두부찌개라. 순두부찌개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 오늘은 여러분 마제소바를 하는 가게가 있다고 와가지고 지금 토키보이랑 주아랑 같이
데이트할 겸 주말이라 나왔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마제소바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제소바는 한국에서밖에 안 먹어봤는데 그때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막 야매로 만들어 먹고 그랬었는데 호주에도 이렇게 마제소바 한다는 곳이 생겨서 지금 매우 흥분되는 상태고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 일단 치킨 난반부터 나왔습니다. 치킨 난반이란 카라게 치킨에다가 에그마요 소스가 얹어서 나오는 걸 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킨 난반은 약간 새콤달콤한 소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이에요. 제법 맛있어 보이는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제소바가 나왔습니다. 추추추추추추. 이거 뭐지? 비밀의 가루 같은 게 뭔가 있어. 약간 가다랑어포를 갈은 것 같기도 하고 비벼보겠습니다. 맛있는데 계란이 싸. 밥을 먹어야 돼. 오, 이런 맛이 우만. 후드도 먹어볼래? 잡사바.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은 달라요. 근데 여기만의 또 매력이 있네. 먹고 이거는 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 맛이야. 진짜 맛잘하네. 나 소스가 이만큼이나 남네. 짭짤하네. 이만큼 남았는데 밥을 무조건 비벼야 돼요.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 내가 만든 마제소바 더 맛있어. 그치? 자신있어요 오늘.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어. 2차로 와플을 아주 기깔나게 구워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사봤거든요? 근데 지금 바닷가에서 저희가 돗자리 깔고 먹는 거라 점점 메기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메기 메기! 미쳤다. 와플 이거 지리는데? 밀크 초콜릿이랑 브라우니, 스트로베리를 얹은 따끈한 와플이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주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18였어요. 비싸쥬? 이렇게 아이스크림 얹어서 내가 한 입 줘볼게 호재한테. 가능? 먹어볼게. 자. 어때? 맛있을 것 같아, 엄청!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주문하자마자 반죽을 지게 넣더라고요. 겉바속촉 쫄깃이야. 너무 맛있다. 나 원래 이렇게 와플에 초콜릿 넣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닌데 너무 맛있네. 세개를 한 번에 뜯어서 한 번에 살살
소재 약간 촉촉파야 꾸덕파야? 이렇게 없이 먹는 것 같은데. 나도 완전 꾸덕. 우리 쭈아는 맨날 먹는 게 분유밖에 없어가지고 분유 질리겠다. 난 짜파게티 김치랑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난 나중에 쭈아랑 같이 국수 먹방 해보고 싶어. 쭈아 옆에서 막 국수 막 이러고 먹고. 은근히 양이 적네. 이거 반 나누자. 아니야, 형 다 먹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만큼 먹어도 되니까 호재 그만큼 먹어. 오늘은 여러분 겐키 카페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완전 일본식 카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일본 음식점에서 커피를 파는 느낌이에요. 라떼를 시켰는데 라떼 되게 잘하네. 커피 빈을 제가 좋아하는 멀로를 써서 믿음이 갑니다. 좋아.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포켓 보이는 에그 스크램블 위 크레이업을 시켰고요. 거기에다가 베이컨이랑 아보카도를 추가했고, 저는 약간 일식으로 오늘 아침 조지고 싶어서 우동, 새우튀김, 그리고 새우초밥 롤을 시켰습니다. 아보카도랑 새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새우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일식집에서 괜찮은 새우 있잖아. 그런 새우야. 이것도 그치? 시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직접 물 묻혀서 튀긴 것 같아. 튀김 물 묻혀서, 그치? 음식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퀄리티가 좋아. 와. 먹어봐. 아니. 새우튀김이 진짜로 새우에다가 물을 묻혀서 튀긴 그 맛이에요. 요거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튀김가루 잔뜩 올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내 스타일. 새튀김 너무 맛있어. 진짜. 저희 사장님이 요리에 정성 기울이는 좀 그런. 오래 걸린 게 싹 상쇄되는 맛이 와. 진짜 안 먹어도 돼? 튀김 옷이 되게 얇은데 엄청 바삭한데 속에 새우가 촉촉해.
먹어봐. 네. 둘이서 먹을 거니까 그냥 다 넣으면 되겠네. 마늘도 더 넣어야 돼. 어때? 마늘 냄새 죽이지? 안 나? 날 텐데? 수아, 엄마 요리하고 있어. 수아도 나중에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치? 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지, 우리? 엄청 맛있겠네,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 저는 오늘 여기 참치액도 처음으로 넣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은 갑자기 차이니즈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 근처에 한 번도 안 와본 중국식 음식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리고기고요. 오리구이, 그리고 마파두부, 우육면 비슷한 면 요리도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나는 오리고기 정말 좋아해. 응. 이건 간장 소스 같은 게 뿌려져 있네요. 마파두부 약간 마라 맛 난다. 근데 이 오리 살짝 비려. 별 굳이 안 했는데 맛있네. 그래? 어떤 면이 제일 잘 나가냐 물어봤더니 그냥 추천해줘서 시켰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청경채 먹어봐. 싫어? 내가 먹기 전에 호주한테 물어본 거야. 혹시 먹고 싶어? 가져와. 저희는 지금 밖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커피를 시켰거든요. 근데 직원분들 중에 제 팬분들이 계시다고 이렇게 도넛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딱 땡기네. 저는 오늘 불고기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치고 있는 칩스 앤 버거. 여기가 약간 한국 사장님이 하시는 카페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메뉴가 되게 퓨전 코리안이 많아요. 너무 좋아.
맛있어. 그러네. 저희가 착각했어요. 이게 빵이 안 나오는 그냥 스크램블 에그인 줄 알았는데 빵도 같이 나오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좀 과식할 수밖에. 어머, 맛있다. 나 사실 어젯밤에 엄청 더워 바빠. 늦게까지 깨졌잖아. 어제 괜히 싸워가지고. 왜 그래? 오늘은 여러분 베트남 음식점에 왔거든요. 제가 한 번도 분짜랑 반세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 베트남 음식이 엄청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분짜랑 반세오를 판다는 베트남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와 봤습니다. 쿠키보이가 열심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감성, 뭔가 오리엔탈리즘이 느껴지는 감성. 원래는 음식을 각각 하나씩 시키려다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3개 시켰고요. 쌀국수 하나, 분짜 하나, 그리고 반세오 하나 시켰습니다. 저 여기 어디야? 뭐가 많아, 볼 게 많아 지금. 어? 다 뭐야? 곧 있으면 졸리다고 낑낑 댈 겁니다. 우리 밥 먹을 때쯤이면 자겠지? 여러분, 반세오가 나왔습니다. 내 인생 첫 반세오. 약간 근데 좀 성의 없게 생겼거든요. 고기 쌀국수도 나왔습니다. 나 팔이 이렇게 많이 주는 쌀국수 집은 처음이네. 와우, 진짜 맛있겠다. 이거를 잘라서 얘를 찍어 먹는 거야. 나도 어떻게 먹는지 사실 잘 몰라. 내가 먼저 먹어볼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토록 궁금하던 분짜도 나왔습니다. 분짜. 이거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 완자래요. 이 국물에다가 면을 찍어 먹는 거래요. 야채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난 좀 내 스타일이야. 뭔가 약간 매력 있어. 쌀국수는 조금 아쉽네.